되게 넓으면 이쪽에도 있고 그렇네. 사람 주고 재개발이니까 건물만 들고 있어도 되긴데 재건축이면 땅도 들고 있어야 되거든요. 근데 이제 재개발이라서 재개발이 뭐야? 재개발은 건물만? 토지 또는 건물을 가지고 있으면 돼. 조건이 있어. 분양 받을 수 있는 조건이 있거든. 근데 이제 보통 재건축하면 토지 및 그러니까 엔드지 엔드 토지 및 건물 소유자여야 조합원이 될 수 있어. 누가 살아? 단독으로는 아마 사업승이 안 나서 그런 것 같아. 세월의 흔적이지. 아니 줄이 이렇게 막 옛날 집이니까 다 공중에 드러나는 거지. 요즘은 다 지하에 묻거나. 지금은 상경 맨션 일대로 돌아다니고 왔습니다. 이렇게 1층은 상권이 있네요. 어떤 느낌 들어? 여기도 인테리어 하면 다 된다. 인테리어 하면 다 이런 세 모습 된다. 한강로 구역이라고 해서 조합 설립사가 난 것 같아요. 그 내용을 공유해준다는 마음으로 좀 해줄래요? 아, 빵집이 있네. 만약에 지금 여기 보면 경찰들이 많이 주변에 많거든요. 네. 아마 주변에 그 우와. 이게 대빵이죠. 상가 맨션 대빵이 있고 주변에 이런 식으로 같이 여기도 도시정비형 재개발 사업으로 아마 지금 뭐 움직이는 것 같아요. 여기도 근데 만약에 개발이 되면 아마 영산공원 서측이거든요. 영산공원이 보인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우리가 맨날 이제 한강뷰 한강뷰 하지만 앞으로는 저는 용산 민족공원 파크뷰 저기 남산뷰 저런 것도 가치가 굉장히 높아질 거라 생각해요. 여기는 남산뷰랑 용산 민족공원 파크뷰 용산 뭐? 용산공원 있잖아. 용산공원 민족공원? 어 저기 파크뷰 가능하다. 삼각지역 초역세권 위치에 있어. 이것도 종세양대요? 되지 않을까요? 어머 이거 봐봐 초역세권이잖아. 세권이면 따면 기본적으로 그리고 남산 엄청 가까이 보이죠? 바로 옆에 영산공원이 있죠? 개발이 되면 좋죠. 근데 지금 뭐 이렇게까지 개발이 안 된 이유가 있겠죠. 뭐 여러 가지 또 자본이 많았겠지. 여러 가지로 어떻게 개발하고 될 것인지. 그러니까 이것도 지금 동쪽에 한번 지나가서 볼게요. 이 길을 바탕으로 또 서쪽은 그러니까 좌측부에는 이렇게 고층의 오피스로 개발이 돼 있어. 개발이 안 돼 있잖아. 결국은 여기도 개발이 될 수밖에 없겠지. 서로 마주할 수밖에 없고. 뭐가 단절된 거죠? 단절이 안 돼 있어. 서울역일 때는 그 서울역 자체가 어떻게 보면 그 상암수색동 거기도 철도 자체가 어떻게 보면 단절의 요인이었어. 사실 여기는 단절의 요인이라 보기는 그렇죠. 근데 그런 것들은 이제 지하화나 이제 이전을 통해 가지고 단절을 연계할 수 있지만 여기는 굳이 그런 문제가 아닌 것 같아. 내 생각에는 결국은 주민들의 이해관계가 상충되어 있거나 그런 이미지 뭔가 공간 특정 공간 때문에 단절돼 있다 이렇게 보이시기에는 어렵습니다. 너가 봐도 그렇잖아. 여기 뭐 서울열차로 그런 데는 가기도 힘들잖아. 동서 가기가 힘들잖아. 여기는 가기가 쉬워. 그래서 여기도 지금 차라리 우리는 이런 것들을 보자. 근데 여기 진짜 문제다. 저기 삼각맨션 나가잖아. 어디로 가? 이전 서울시장이 다 막았거든 재개발. 저런 사람들 세입자들 갈 데 없다. 저런 사람들 어디 쫓아낸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재개발 재건축 하면 안 된다. 여기도 그거거든. 여기도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재개발 한강로 남구역 남측이거든. 남측이랑 좀 위에 북측이랑 같이 있어. 결합개발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여기 옛날부터 움직임이 있었다고 해. 그러니까. 근데 여기는 뭐 하도 지금 다 상권이잖아. 지금 흐지부지 되고 있다 이렇게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종리랑 준주거지역이랑 상업지역이랑 섞여 있어. 조합설인가가 돼 있다고 하는데 저쪽에 제가 안쪽을 한번 둘러봐야 될 것 같긴 한데 상권이 계속 발달돼 있어가지고 지연되는 게 많은 것 같아요. 다행히 제가 방어선을 꼈지만 상가맨션 있는 데가 이 부지. 그러니까 상가맨션 부지 특별계획구역. 바로 옆에는 한강로 구역. 아 여기도 고층 오피스텔, 여기도 오피스텔. 아 고층 건물, 여기도 고층 건물. 그러면 결국은 이 균형을 맞추게 되겠죠 어느 정도. 근데 물론 이건 시간은 언제 될지 몰라요. 이런 건 좀 오래 걸릴 것 같거든요 제 생각에는. 그래도 이런 식으로 개발이 될 거다 결국은.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생각지역 초억세권이고 근데 이게 너는 그게 작용한지 모르겠어. 이게 대통령실이 여기를 이전했잖아. 대통령실이 여기를 이전했잖아. 단점으로 작용할지 전 단점으로 작용할 것 같거든. 나 단점 같아. 보안 같은 게 너무 철저하다 보니까 모르겠어. 사람 살기 별로 안 좋을 것 같아. 아 물론 보안 측면은 더 강압하긴 한데 기억나죠 여기 같이 왔다. 여기가 아까 저기 건너편에 보던 게 한강로 구역 남측이고 여기는 북측이요. 그래서 여기도 결합개발 하는 곳으로 알고 있는데 봐야 될 것 같아요. 저기 건너편에 다 개발이 됐죠? 용산파크자이랑 에르티움 프렌즈 이렇게 고층의 오피스텔이 개발되었습니다. 여기도 얇고 짧아. 얇고 길어. 여기도 역세권이다 보니까 준주거지역이랑 안쪽으로는 제3조 일반주거지역이 혼재되어 있습니다. 모양이 특이해가지고 어떻게 개발될지 좀 궁금하긴 해요. 근데 여기는 용산파크 바로 붙어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도 만약 개발되면 바로 용산파크를 내려다볼 수 있는 그런 곳이 될 것 같은데 개발이 더디다. 속도가 더딥니다. 주변에 경찰이 또 너무 많아요. 너무 동쪽이랑 서쪽이랑 차이가 나죠. 이러면 균형을 맞추겠습니다. 안쪽으로 모서리 뭐 신축하는 거 아닌가? 이건 좀 위험하거든요. 조심하셔야 된다. 여기 철거하려고 하는 것 같아요. 근데 한쪽으로 들어오면 이런 모습, 바로 쪽만 들어오면 이런 모습입니다. 반대로. 그리고 땅. 건너편에 있는 고층
건물이 이제 문배동 일대고요. 바로 앞에 펜스 쳐놓은 곳이 캠프김 부지입니다. 여기를 어떻게 개발하고자 하는지는 저도 사실 잘 모르겠어요. 사방으로 다 지금 보시면 고층 건물들이 들어서 있어가지고 여기를 어떻게 개발할지 좀 기대가 됩니다. 캠프김 부지도 최근에 24년도 기사를 보니까 LH에서 주거, 업무, 문화, 복합시설 그냥 50층 규모로 개발을 진행한다고 합니다. 사업이 추진되다가 멈춰가지고 지금 멈춰 있었는데 다시 재추진한다 뭐 이런 또 움직임이 있는 것 같아요. 그 부분은 내가 한번 다음에 다시 와서 설명해 드릴 거고 이제 우리는 저 위쪽으로 다시 가보겠습니다. 용리단계 쪽으로 한번 가서 앞으로 개발될 수 있는 곳들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상권이 발달된 삼각지 맨션이랑 여기 한강로 남측구요. 그리고 지금은 이제 정비구역으로 지정 재개발 움직임이 없지만 앞으로 가능하지 않을까라는 생각되는 곳으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여기는 아 힘들고 아 오래 걸 것 같아. 여기도 다 상권, 여기도 다 상권. 상가 맨션 뒤쪽으로 한번 보려고 합니다. 뒤쪽에는 어떤 움직임이 있는지 한번 볼게요. 다 지금 신축 빌라로 개발이 된 것 같아요. 빌라 개발이 된 것 같아요. 빌라로 지금 개발이 많이 되는 상태고 여기는 이제 그냥 혹시나 이제 아직 미기 개발된 곳들 중에서 앞으로 될 만한 곳이 없을까 해서 와봤는데 여기는 다 신축 빌라로 개발이 된 것 같아. 네, 여기는 그런 거죠. 그렇지, 노후도 요건이 낮으니까 그렇게 여기는 너무 신축으로 개발이 많이 된 것 같아요 이미. 네, 이런 식으로 막혀 있습니다 여기는. 아마 여기도 선동을 막 딱 선동이 좋잖아. 주변에 삼각 맨션 있고 이런 노후화된 개발된 바로 옆에 있습니다. 여기도 같이 안 되더라도 개발되면 여기도 될 수밖에 없습니다. 아, 이런 식으로 홍보하기 좋지. 나도 솔직히 사람들이라면 주변에 이제 저기는 이제 가격이 너무 올랐으니까 저기 다음에는 어디가 될까 해가지고 미리 선점하자. 그래서 그런 생각으로 이렇게 오는 사람 많잖아. 나도 와봤고. 근데 이제 그런 사람들이 이제 빌라를 짓고 홍보하기 좋잖아. 말씀드린 대로 저희는 이제 빌라를 파는 사람들이 아니다 보니까 저의 생각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오래 걸릴 곳을 지금 이거 뭐 사람마다 성향이 차일 것 같긴 한데 저는 일단 저희 생각으로는 부정적입니다. 여기 실거주 겸 해서 뭐 괜찮지. 왜냐면 지금 삼각지역이나 용리단길 쪽으로는 상권이 세기 때문에 지금 최대한 저는 안쪽으로 보고 있거든요. 안쪽 구역 있잖아. 용산공원 쪽에 붙어있는 곳들 위주로 보고 있어요. 여기도 아까 봤었거든요. 저 세종주택 여기도 지어놨네. 여기도 신축빌라 지어놨지. 밑에 이제 아까 봤잖아 밑에 길. 여기는 상권이 좀 약하긴 하지. 여기는 뭐 교회라든지 주거지 주거지가 있지. 신축빌라 그냥 신축빌라 지어놨네. 근데 저 국방 아 좀 모르겠다. 저 대통령실이 들어와서 여기 높이 제한이 있을 것 같지 않냐? 내려다보면 좀 그렇잖아. 아파트에서 내려다보면 좀 그렇잖아. 그래서 쉽지 않을 것 같은데? 인베이트도 내가 발려있던 거 여기다. 여기 다 용리단길이죠. 여기 저 단독주택 그거 뭐지? 우리 그 연능동에서 많이 봤잖아. 그런 식인 것 같아. 그리고 여기 주변 곳곳에 다 카페가 많이 개발돼 있어가지고 카페가 들어서 있어. 너가 생각하기에 실거주 말고 신축빌라에서 투자 플러스 실거주로 어떨 것 같아? 여기도 뭔가 할 것 같지 않냐? 여기도 뭔가 카페 들어올 것 같아. 어떨 것 같아? 그런 사나라? 여기 굳이? 그 돈으로 다른 나라 차라리 뭐하러 그래? 아파트 이런데 차라리 아파트 투자? 아, 단독이 많은데 좀 이런 식으로 상권 카페가 하는 곳이 많아가지고 그리고 바깥쪽으로 가면 더 많아지거든요 상권이. 여긴 더 많을걸? 아 나도 좀 보려고 하는데 좀 생각보다 노후도가 이런 식으로 다 지금 상권이 개발돼 있다. 뭔가 상권도 많이 개발돼 있고 엄청 반대할 것 같아. 그렇지. 왜냐면 여기 주거 지금 사라진다? 그러면 한동안 다 집 지을 때까지 이 사람들 수요가 없잖아. 아 이런 식으로 여기가 다 용리단길이죠. 용리단길 뭐, 뭔가 본 것 같은데? 고급 주택 같지 않냐? 그래서 저런 식으로 용산 비둘기. 뭐야? 진짜 온불교 그거야? 한 1대 도는 거 1대야. 그쪽으로 카페가 너무 많다. 그러니까 곳곳에 이런 식으로 원룸이라든지 신축 빌라가 개발되어 있는 것 같은데 여기는 솔직히 쉽지 않아 보입니다. 아마 선동하는 사람들 많을 것 같긴 해. 워낙 입지가 좋고 저는 부정적으로 봅니다. 나도 다시 말씀드렸지만 저는 여기는 부정적으로 봅니다. 다시 이주 시작해야죠. 저희가 지금 커피를 마시고 왔거든요. 근데 여기는 재개발하면 안 되는 이유가 또 있어. 여기는 제가 여기서는 말하긴 좀 그렇고 제가 신축 빌라 업자들이 많기 때문에 제가 그 사람들을 적으러 두는 거거든요. 이거는 멤버십 영상이거나 전자책에서 따로 언급할게요. 야, 이거 구했는데 하세요? 아,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아마 하더라도 소규모 정비법에 따른 모아톤 정도로 추진해야 되지 전면 철거형 정비 사업을 하면 이거는 신축 빌라도 안 돼요. 보시다시피 여기는 상권이 굉장히 강해서 좀 힘들 것 같아요. 근데 왜 이래 동쪽 저기 반대편 쪽에는 고층의 건물들이 다 도시정비랑 재개발 사업 통해가지고 개발이 됐는데 여기는 좀 힘들 것 같습니다. 여기 신축 빌라가 굉장히 많고 재개발 사업이 도정법에 따른 재개발 사업 추진되면 안 되는 이유가 너무나 많기 때문에 소규모 정비법 아니면 하나 둘러볼 것은 용산 우체국 주변 특별 계획구역입니다. 지구단위 계획구역 용산 지구단위 계획구역 내에 있는 특별 계획구역들이 너무 많거든요. 그 중에 하나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아모레 퍼시픽 주변 바로 아모레 태평양이라고요.
일단 하나에 바로 뒤에 있습니다. 여기가 제2종 일반주거 지역인데 땅 기준으로 한 6천만 원? 6,500만 원 정도. 근데 이 라인이었던 것 같아. 이 삼각형 모양. 여기도 뭐 맛집들이 많이 있어가지고. 그러니까 이 상권이 세? 상권도 센 것 같아요. 그 용리단길 근처다 보니까 상권이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일방통행 주변에 곳곳에 경찰이 많습니다. 여기 옆에는 뭐지? 상권이 강해가지고 힘들 것 같아요. 왜 이 용리단길 일대는 안 되는지, 지금까지 사업이 진행 안 되는지 이유를 알 것 같죠. 여기는 그냥 땅값 상승 투자하는 게 맞을 것 같아요. 뭐 재개발을 보고 투자하는 건 아닌 것 같고, 여기 일대는 그냥 이 용리단길 인구 유입에 따른 상권 개발이 오르고 거기에 따라서 땅값이 오른다, 상권 매출이 오르고 땅값이 오른다, 그런 개념으로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여기는 색당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이런 거 사가지고 카페로 만든 사례가 많습니다. 여기도 지금 반독을 빠나 이런 카페로 리모델링한 사례가 너무나 많기 때문에 제가 그나마 상권이 없는 곳인데 이 정도잖아. 이게 용산 우체국인가? 이게 용산 우체국 길가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여기는 특별 계획구역인데 개발이 돼서 개발 압력이 올 수도 있어요. 하지만 어찌할지 보고 시간이 굉장히 오래 걸릴 것 같으니까 이런 모습이야. 여기는 좀 힘들 것 같습니다. 물론 안쪽으로 주거지가 있긴 한데 오늘 다녀온 것들 중에서는 그렇게 끌리는 데는 없네요. 그럼 이제 가봅시다.